특검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두 특검에 대한 이제 재의결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이탈이 더 많은데 뭐. 국민의 그게 이제 바랐던 거 그 정치의 한 수잖아요. 네. 정치의 한 수를 떴는데 네. 국민의힘 이탈은 거의 없고 민주당 이탈이 더 많으니까 네.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부결되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다음 이제 총선 끝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숙지지 않는 예. 문제니까. 예. 그거는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뭐 많은 게 있잖아. 여러 가지 절차들 밟고 또 지금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감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담 때 KBS 할 때 앞으로 김건희 여사 쪽에 손을 더 줄을 댄다든지 뭐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반드시 불이익 주겠다. 네. 이 표현을 한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제가 그 전에 네. 대담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아,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이 직접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 한 게 아니고 방송에서 방송을 보신다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이 조은진 대표 방송을 챙겨 보신답니까?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보고도 하고 보신다. 윤 대통령이 보는 걸 모르겠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보시면은 이 방송은 시청자가 많으니까 꼭 보시면은 이번에 그 공천에 뭐 보수 대통합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라. 윤 대통령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8년 전, 7년 전에 다 봤잖아요. 제가 그때요. 최고위원 중에 그 당서열 3위라는 게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 저였어요. 탈당하고 나왔는데 제 지역에 제 상대가 없었다니까. 65%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느끼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났어요. 국회의원을. 당시에 한 명 한 명을. 그때 그 국회의원들의 상황들을 제가 다 아는데 윤석열 정부에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매우 곤란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명품백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거기 재판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이제 실체적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이게 참 어려울 거다. 선거에 상당히 악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은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각도로 문정권 지금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번 총선의 공천에 민주당 영향을 줍니다. 문정권 때 못한 거 아니냐 야합한 거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야합?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래 보고요. 또 민주당으로 봐서는 이슈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 이게 공천 전국 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번 총선을 보이콧 하더라도 그렇게 목숨 걸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결의도 없고 그냥 말로만 떠들고 밖에서 시민단체들만 떠들지 민주당 막 의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물론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넘어갔다. 그렇기에 이 이슈를 또다시 일으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듣기 좋은 목소리다. 이제는 이 이슈를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이슈를 등장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만의 어떤 색깔 있는 정책이나 담론이 나와야 된다. 김건희 비대위가 뭐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먼저 더 강하게 해버렸는데. 말이 앙뚜아네트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거는 이미 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때 또 이 이슈를 가지고 뭐 오염수 문제 뭐 이거 가지고 할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할 거냐라는 것이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책사들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이 한 42일 남았으니까 네, 예. 공천 문제 빨리 정리를 해요. 민주당이 빨리 정리하고 예. 한 달 정도는 예. 새로운 이슈, 기존 이슈 플러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의 폭이 예. 한 70%까지 높게 가야 돼요. 네. 기존 듣던 얘기들은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바깥에 사람들은 또 그 얘기하냐. 네. 너는 할 얘기가 없냐. 이런 예.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는 예. 거죠. 의사 파업 문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해결하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책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네. 제 방송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딱 하더라고. 네. 아 정답을 찍었네. 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하느냐. 무리수. 아 그렇게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이제 뭐 사법고시 DJ 그 인원을 늘리는 네. 얘기 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안타깝게도 예. 부글부글 끓더라고. 아, 그런데 의사들도 예. 자기 방어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가 75%가 이 의사 파업에 예.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환자를 있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네.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불안감만큼 예. 국민들을 흔들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을 저는 진정성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 나가기를 바라는데 예. 의사 정원도 대학교에서 뭐 대학 그 의대 학생 정원을 부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부풀립니다 원래. 왜 당장에 뭐 의대 정원 많이 주는가 싶어서 50명 필요한데 100명 필요하다 하고 막 많이 풀렸지. 네. 적당한 네. 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 코로나 팬데믹 3년 때문에 죽다 사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네. 또 이 국민들을 병원 문제, 의사 문제, 진료 문제 때문에 예.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그때는 예. 두려움에 떨다가 예. 지금은 허탈함에 떠는 거 예. 이게 뭐지? 예. 이제 3년 된 게 1년도 안 지났어요. 그렇죠. 팬데믹이 예. 1년 지났나? 그래서 제자리로 빨리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의사는 병원으로, 네. 정책 입안자들은 예. 합리적인 정원으로 예. 정원 예. 우리가 경상도가 정자하고 정자하고 구분이 잘 안 돼. 증원 증원 예 증원으로 돌아와라 정리를 하는 게 예. 좋겠다.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 얘기했었는데 그때 하여간 의사들이 반발해서 그게 결정이 못 저는 됐어요. 저는 뭐 1,000명 선까지는 1,000명 그 학교가 예.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예. 교수의 능력 된다. 그건 또 공대에 예. 공대 지망생들의 의대로의 집중화도 좀 막을 수 있고 예. 그 정도 하면은 예. 양쪽이 예. 이제 터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 아, 예. 근데 지금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 검사 정권답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반발하면 의사 면허 뺏고 그 다음에 구속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국금지 해버리고 못 나가게 한다. 반발하면은 의사면허 뺏고 구속시키는 것은 그것은 법적 절차예요. 안 하면은 그게 예. 또 걸려요. 네. 그게 법적 절차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예.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전에 예. 저는 충분히 예. 충분히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의사들도 네. 의사들도 생각이 있죠. 지성인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기에 의사들을 막 4억 10억 번다고 막 몰지 마라. 그렇게 의사들을 감정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의사들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됐다. 알겠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양쪽 다. 그만큼 하고 국민들을 좀 살려주세요.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도 가고 또 뭐 저 서산 비행장도 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이제 정책 발표, 민생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정책 발표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선심성 공약 발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여의도의 117배? 그 역대 최대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현실성 있는 대안입니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되고 군사보호구역 예. 혹은 그린벨트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데 두 가지예요. 네. 이러한 해제를 했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네. 그걸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약자 꼭 필요한 이제 성장산업에 이제 거기에 네. 주고
혹은 약자, 청년, 네. 뭐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집을 얻는 권한이 이제 없어졌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약자와 청년들에 대한 네. 그러한 무상 주택. 우리 공화당에서는 100만 호 하자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방의 그린벨트의 이 조정이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조정만 하면 되는 구역이 있고 지금은 군사지역까지 네. 했는데 서울에 있죠. 서울이 이제 경기도 분리시기도 경기도가 1,400만이고 서울이 950이에요. 네. 무슨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돼가지고 네. 경기도가 확 커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서울이 커지는 것은 지방에 영향이 덜했어요. 경기도가 커지는 것은 지방 산업들하고 같이 맞물린 게 되게 많아서 엄청나게 지방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소위 충남 천안권 밑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그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이 지역 개편이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했던 그러한 균형 발전 논의 저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잘한 게 네. 공공기관 공기업을 요걸로부터 보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부채꼴로 했어야 돼요. 그때 부채꼴로. 그런데 그때 그 새누리당이 비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아무튼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자. 네. 그 저 국회도 뭐 옮기고 네. 할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한 사람이라서 네. 또. 김종대 전 의원이 하잖아. 네. 우리 공화당하고 그 정의당하고 좀 비슷하면 이념은 다른데 네. 우리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가덕도 공항 반대하잖아요. 아. 공식적으로 반대. 정의당도 반대하는데. 우리는 예, 왜 반대합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졸석 공항이다. 예. 그러고 잘못하면은 예. 지금 투자액보다 한 5배 정도 더 들어갈 거다. 그러고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다.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굳이 가덕도에다가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김해 공장을 네. 김해 공항을 널. 틀어서 예. 합치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소음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 예. 가덕도까지 가서 예. 데모했잖아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예. 그걸 이제 김종대 의원이 본가 봐. 예, 예. 아니, 민주당, 우리 공화당하고 정의당이. 입장이 같다. 정의당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더라고. 예, 이것은 예.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이 아니다. 예. 이런 지역 이기주의다, 여러분. 예. 다른 나라들 보면 이른바 이제 연합정치 모델을 해서 여러 소수정당들이 있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담론투쟁도 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루 종일 토론해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양당이 딱 나눠가지고 자기 편끼리만 대화하고 그 옛날에 의원님 예전에는요 욕탕의 정치라고 해서 막 싸우다가도 목욕탕 가서 아 형 왜 이래요 이러면서 목욕탕 조그마다가 요만하잖아요. 네, 욕탕의 정치. 냉탕, 온탕 두 개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뭐 바깥에 나와 있을 때, 네. 그, 우리 오른쪽에 정당의 그 의원들이 들어와요. 네. 저만 보면 슬슬 도망간다고. 네. 그러면 내가 한 30분 동안 머락하거든. 너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면 정치를 하지 말지. 네. 너는 돈도 몇십억 혹은 몇백억 가졌는데 마루 정치하노? 네. 그러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런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고개 숙이고 그냥 딱 하는 말이거든요. 네. 아, 선배님, 저는요. 아,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러면 용기 있게 나간 사람을 이번에 뭐 또 저가 보수 대통합을 앞장서든지 그것도 안 해. 에이. 저끼리 묻고 싶은 거야. 좋은 짓 달라놓으면 시끄럽잖아. 아무튼 막. 에이. 안 밖에서 보는 분도 제가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사실은 예, 안에서 예.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도 저 우리 시민단체 분들 좌파 시민단체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밤새워가면서 그분들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네. 그게 정치다. 그렇죠. 그게 정치다. 예.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목욕탕, 풀고 예. 목욕탕에 예. 정치도 필요하다. 예. 그 목욕탕은 어디 있어 여야가 없지. 예. 그냥 딱 앉아서 빼가 먹고 한 대가 있으니까 여야당 야당이 자연스럽게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1m도 안 되는데 예.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아가 저끼리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 예. 거기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 그러면 뭐 이래저게 한 풀어봐라. 그러니까요. 이런 좀 해봐라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탕의 정치를 부활해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예. 요즘은 아유. 민주당 들어가는 시간, 네. 국민의힘 들어가는 시간을 나누는가? 글쎄 뭐 욕탕에서 정치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요새는 밥도 안 먹는다면서요. 여야가 같이 모여서 밥도 안 먹는 정치를 하고 딱 자기들끼리 녹음 정치, 몰카 정치가 자꾸 생겨서 끝내지.